자유한국당은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공모 절차를 통해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히게 됩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 역사에 큰 충격을 준 일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진상과 전모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역사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38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그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에 상관없이 편향되지 않은 균형적인 시각에서 사건의 객관적인 실체가 반드시 밝혀져야 할 때입니다. 이성이 결여된 편향된 시각과 상식에서 벗어난 극단적인 자기주장이 아니라 객관 타당하고 보편 합리적인 인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누구도 추천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의 5.18 진상규명위원회 책임자를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지만은 씨는 자신이 스스로 이러한 기준과 식견과 인식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좌파 정권에 부역하는 김성태, 빨갱이, 인민군 앞잡이라며 지나가는 강아지도 웃을 만한 원초적인 적대 감정으로 감기 어린 주장을 쏟아내고 있는 지만은 씨에 대해서는 일단 상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일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법상 업무 방해와 명예훼손을 비롯한 허위사실 유포를 비롯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는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자유한국당이 지만은 씨를 존재하는 정당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본인 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